그 이제 작가님께서 숲길은 다섯 가지가 없는 자연치유 종합병원이 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가 없다는 건 어떤 게 없는 건가요? 자, 우리 맨발로 걷는 숲길은 거기서 이 수많은 질병에 예방이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소소한 병들이 치유되니까 그냥 숲길 자체가 자연치유의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숲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숲길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에 여러분들은 입원합니다. 입원 수속이 필요 없어요. 입원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셔도 약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없으시고, 간호사도 없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거기서 엄청난 놀라운 신박한 신통방통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오무의 자연치유병원이다, 종합병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 지난 7, 8년 동안에 저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결과가 그거를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치유 사례들로 또 그간의 이론, 연구한 이론 체계들로 확립된 실제 사례와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만 하시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 맨발 걷기의 그 항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 암으로 치유된 사례들이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저 전립선암 그 박성태 교수의 경우에 전국의 산을 3천 개를 등반한 등산가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안 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병원에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썩어 있는 암세포가 막 새까맣게. 그래서 더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암이 발견된 거예요. 전립선암인데 PSA 지수가 935.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흉추 9번, 10번까지 다 전이가 됐고. 자,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라.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쓴그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따님이 사다가 드렸어요. 그 읽어보고, 아이고, 여기 살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2주간을 벽을 잡고서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금대산을 가가지고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그냥 기어서, 울면서 기어서 올라갔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 기어서 매일 금대산에 가서, 네 손, 두 발, 두 손으로 이제 기면서 했더니 힘이 자꾸 생기기 시작.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걷게 되고, 그렇게 하루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걷고, 딱두달 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가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놀랍게도, PSA 지수 935.8이 0.358로 떨어진 겁니다. 자, 거기다 더 나가서 새까맣던 흉추 9번, 10번이 하얗게 재생됐어요. 이거 병원에서 깜짝 놀라. 이거는 그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런 사례가 생겼고요. 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암, 유방암, 뭐 저기 혈액암, 저 충수암, 그다음에 난소암 막 이런 암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고요. 실제 제가 어제 그제 암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치유도 하고 또뭐 병원 치료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막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암을 이긴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임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해 나가는데 거기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그 가기 전에 제가 대문산을 잠깐 올라갔어요. 대문산을 올라갔는데 마침 그 초입에서 한 분이 내려오다가 너무나 건강한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너무 반갑다고 네.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맨발로 언제부터 걸으셨느냐 그랬더니 네. 작년 그 7월 달에 이제 이 자궁암 네. 자궁암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될 때 자궁에서 또 림프까지 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전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병원에서 이건 한 군데만 수술해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대신에 그러면 항암을 하자. 그리고 딱 8번의 항암과 그 다음에 40번의 방사선 두 달간 치유 프로그램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달간을 했는데 이제 8번 항암 받고 40회 방사선을 하는 과정에 37회를 하고 도저히 막 힘이 들어가지고 못 37회에서 중단했대.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병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다행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현대의학의 승리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항암의 후유증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저 호르몬의 부조화가 오고 이 모든 그 저 잠도 안 오고 막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재발될까 봐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 그런데 마침 금년 4월 초에 맨발로 걷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맨발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루에 저는 이제 하루에 세 번씩 맨발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하여튼 두 번 세 번 꼭 하루도 빼지지 않고 하루 2시간 3시간을 이제 맨발로 했더니 맨발한 첫날부터 막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잠을 잘 자게 되고 불안이 없어지고 이 병이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우리 저 덕분이라고 막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하고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케이스다 이거는 현대의학과 맨발 걷기에 협치가 이루어낸 네. 그런 귀중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암이 걸리시면은 항암을 이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회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70회, 80회 막 암을 항암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완전 초죽음 상태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표적 항암을 이제 또 계속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평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하면 지금 이 케이스는 딱 두 달 프로그램을 하고 암세포가 없어졌고 그쵸. 맨발 걷기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더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시더라도 맨발하시면 보약과 같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요. 또 설령 본인이 자연치유를 원하더라도 네. 맨발 걷기로 집중하시면 종일 하루 종일 맨발로 사시고 이렇게 되면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항암 효과는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이 보약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맨발로 광명의 그런 삶을 찾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작가님의 책을 보고서 맨발 걷기를 하러 계족산에 다녀오셨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이제 좀 늦가을에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처음 이제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발이 시렸고 추워서 이제 하다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발 걷기에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은 치유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 시도할 텐데 하필이면 또 겨울이네요. 네, 예. 이 겨울에 맨발 걷기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지금 몇 년간 이제 맨발 걷기 숲길 실링스쿨을 해오면서 네. 처음에는 저희가 3월 셋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이제 방학을 겨울 방학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겨울방학 가고 이제 따로 활동을 안 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신 분들이 네. 겨울 동안 맨발 안 하니까 다시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딱 방학한 다음 날부터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을 선포했습니다. 와, 네. 자, 그렇게 하고 이 동절기 동안 맨발 잘 하시는 회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치유되시고 그런 분들은 치유의 영웅으로 포상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네. 포상 방안도 이제 저 발표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단톡방 카페에 이제 인증 사진들을 올리시고 본인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라. 네. 그러니까 겨울 내내 막 뜨거워요. 네.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맨발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혜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두터운 그런 수면 양말 같은 데를 구멍을 바닥에 두 개를 뚫어가지고 네. 신고 다니시는 분. 또 뭐 네. 두툼한 털신에 밑바닥을 잘라가지고 신고 네. 다니시는 분. 그리고 더 추워지면은 뭐 그 위에다가 발등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핫팩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 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 겨울이라는 것이 별로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지금도 이제 그 100일 대장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이제 추위가 더 추워지면 칠수록 옷을 더 많이 껴입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은 항상 따뜻한 봄날처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털모자 쓰시고 목 감는 거 다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도 입으시고 두툼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추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발바닥이 좀 차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발등이 이제 차올 수 있지만 그것도 수시로 이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추위 속에서 그걸 이겨나가면서 맨발 하시면은 정신적으로도 더 강건해져요. 강건해져요. 인내심도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고 내가 이런 강인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치유됐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치유된다. 이런 확신을 공유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예.